예수께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더라.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뭐를 가르치셨을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가르치신 거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뭐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구태 오셔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었다면 구태 오실 리가 없었어요. 자, 그때 서기관들, 여기 서기관들이란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성경 박사들이 성경에 대하여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가운데 세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여기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아마 창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혔다. 모세는 율법에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음하는 사람들이 잡히면 돌로, 뭐예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요즘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슬람 국도,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회교도, 이 모세 율법은 같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이라고 할 때, 그 모세가 쓴 다섯 가지의 성경, 그 이제 이런 게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신명기, 민수기 이런 다섯 개는 이슬람교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교는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요. 네. 참 비참한 그런 일이 이란 뭐 이런 데 아주 보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시골에서는 아직도 그러고 그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배우지 못하고 전부 이렇게 조건적인 면을 배워주고, 그러면, 저 여자가 간음했다? 그럼 우리 돌 들고 가서 뭐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쳐 죽여야지. 이래서 돌로 쳐 죽여요. 그러면, 모세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다면, 그 어떤 의미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돌을 한 개씩 뭐요? 들고 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이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가 가르치는 걸 가만 듣고 있으면 이게 조건적이 아니야. 자꾸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가르쳐 오던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런데 분명히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율법, 다른 남자하고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제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래, 그래야지. 그런 것들은 뭘요? 당연히 어떻게? 돌로 쳐 죽여야지. 그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런데 마침 이런 여자가 하나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이 예수한테 한번 데리고 가보자. 예수는 뭐라 그럴까?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율법을 줬는데, 예수는 뭐라고 그럴까? 우리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끌고 온 이유는, 뭐 때문에 끌고 왔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요? 아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이런 죄인들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모세 율법을 높이 받들지 않고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를 이제 엉터리라고 고발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를. 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모세 율법에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이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읽어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게 안 돼 있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 모세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뭐예요, 지금? 명령이야, 그렇죠? 혹시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명령은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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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를 다시 봐야 돼요.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명령은 무슨 약속일까? 아시겠죠? 그게 약속이 될 리가 없을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려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뭐요? 섬기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명령이 빛이 있어라. 그러면 나는 이 어둠 속에 빛이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지. 그게 무슨 지구가 캄캄한 흑암인데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저절로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응?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느라.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걸어 나와요? 그거는 뭐예요? 나는 나사로를 너를 살리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 견지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라. 돌로 치라라는 이 얘기가 어떤 약속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명령을 이런 여자는 잡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약속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명령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러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를 어떻게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한다.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그건 틀렸어.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 베풀어라. 그런 뜻이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령한 모세 율법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너는 가짜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해서 고소하려고. 자, 정말 이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이해도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이렇게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는 율법도 사랑의 어떤 약속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아주 힘든 거요. 그렇죠? 예, 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거는 말로 무슨, 토론을 해서 가르치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입장이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썼어요. 쓰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돌을 들고 와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서 땅에 써요. 뭐를 썼을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냥 땅에 앉아서 뭘 쓰니까 그걸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기 전에 자, 돌로 치라. 참 그 유대인들의 모세 율법에 재밌는 것은요. 이 죄인들이 나쁜 짓을 하면 다 벌이 무슨 벌이 어떻게 줘요? 벌을 돌로 치라고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돼. 그 참 이상하잖아요. 다 다른 나라에서는 뭐요? 목 매달아 죽여라. 몽둥이로 어떻게 때려 죽이라. 그런데 이 모세율법에는 목 매달아 죽이라 뭐 그런 거 없어요. 칼로 쳐 죽이라, 목을 잘라 죽이라 뭐 이런 거 없고 다 벌을 줄 때는 어떻게 해서 준다고요? 돌로 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말 안 듣고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냐 할 때는 돌로 치라요. 자, 여러분. 가장 나쁜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를 더 베풀어라. 그거하고, 자. 예, 네. 아주 죄가 많다. 죄가 많다. 여기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은혜를 어떻게 하라? 더 차고 넘치게 줘라. 구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예? 네? 돌로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돌로 치라는 말은 신약적으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은혜를 더 베푸란 말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차고 넘치게 베풀어라.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사도 바울이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할게요? 이런 여자는 뭐요? 돌로 쳐 죽여야 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런 죄가 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은혜를 더 베풀라.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뭐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 구약 성경에서 이 죄가 많은 사람을 돌로 치라는 말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은혜를 더 베풀라는 말이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깨달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은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두 개가 같을 수가 뭐예요? 없잖아, 이게 안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한번 갖게 만들어 봐야 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 죄가 많은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을 은혜를 베풀라는 말로 본 것이 분명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럼 어떻게 이 돌로 치라고 한 말이 은혜를 베풀으라는 말이냐. 한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 돌로 치라고 할 때 이 돌이란 게 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돌이란 것을 그것이 이 성경은 영적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영적 의미로 봐야지, 예. 그냥 글자대로만 보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상에
돌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알아봤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그걸 알아보고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로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너희는 그래서 그 인자하심 때문에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맛보았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으나 너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받았으나 너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 말.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뭐 압도적인 대다수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그 예수님은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뭐이신 산돌이라. 아, 산돌. 그러면, 이 산돌. 자, 이 돌이 무슨 돌이라? 산에 있는 돌이란 말 아닙니다. 산돌. 면, 이 뭐냐면, living이 뭐예요? 살아있는 stone입니다. living stone. 즉, 그래서 산 돌이신 누구? 예수님. 그분. 아, 성경으로서는 이 돌은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living 할 때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렇죠? 네. 생명을 주시는 예수가 바로 산돌이라. 아시겠죠? 그 생명을 주는 예수님, living stone, 산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멀어서 산돌이 되었다. 예수님 같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무슨 돌?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왜 종로 뭐 광화문 이런데 이제 큰 빌딩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초석이란 게 있죠. 초석. 그러니까 그 건물 지을 때 가장 그 벽돌로 지은 건물이니까 그 가장 먼저 뭐예요? 탁 놓는 돌을 초석이라 그래요. 그거를 모퉁이 돌을. 그래서 그 모퉁이 돌 혹은 우리말 하면 머릿돌이라고. 머릿돌. 그래서 머릿돌에 뭐라고 써요? 1962년 몇월 며칠에 이 돌을 놓고 그물을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도 산 돌로서 그 예수님이라는 초석을 기준으로 해서 근사한 영적 집을 지어 가는데 우리도 건물에 사용되는 돌의 일부로서 사용되는데 그 초석 머리돌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 예수님이라. 그래서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자꾸 돌이라고 그래 성경은. 아시겠죠? 그래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돼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축자, 여기서 건축자들이라는 말은 누구들이요? 이 집을 건축하도록 위임을 받은 유대인들이 건축자들이요. 본래는 유대인들 보고 집을 한번 근사하게 지어봐라. 그랬는데 유대인, 그리고 그 집을 지으려면 모퉁이 돌, 머리돌이 필요한데 머리돌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유대인들 건축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하고 버린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진짜 뭐예요?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그래서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뭐예요? 반석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돌쇠라고 불러도 됩니다. 돌이에요. 그 돌인데 무슨 돌이라? 자, 산돌. 그 다음에 뭐요? 머리돌. 돌 또는 건축자들이 어떻게 한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땐 다 돌이야. 그러므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할 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돌로 돌을 던져서 던지라. 무슨 말일까? 자, 이제 돌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 그래서 이런 죄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이렇게 정말 큰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신 돌이신 예수님이 산 돌이신 예수님이 너를 만나서 너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 꼴통 종교 지도자들한테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지도자들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모세율법이 너희들은 모세율법에 있는 돌을 땅에서 집어들 굴러댕기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돌로 이 죄 많은 여인을 어떻게 쳐서 벌주라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거야. 그 이거를 이제 알려줘야 돼.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 박사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환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땅에다가 썼습니다. 뭐를 썼을까? 뭐를 쓰긴 썼는데, 무슨 목적으로 뭐를 썼을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여자를, 죄 많은 여자를 돌로 치라는 것이 예수님을 뭐예요? 만나게 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썼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은 뭐요? 죄를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중에 이명일이도 있고, 감산이도 있고, 이상구도 있다고 합시다. 돌을 들고 이제 와서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상구 이름을 탁 써놓고, 너는, 지난 5월 30일, 몇 시에, 너희 집에 가정부하고 잤다.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이, 강산이가 뭐래요? 근데 이명이도 이상구. 그러니까 좀 이따 또 예수님이 강산 탁 쓰고, 네. 그다음부터 이명일 탁 쓰고 뭐예요? 응? 너는 어느 어느 술집 누구누구 아가씨하고 언제 잤다. 너도 간음을 범했다.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 아름다, 절대로. 네. 그 남들 앞에 무한하게 쪽팔리게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왜 그 지도자들이 그런 해석을 하고 하면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바로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구 죄도 쓰고, 이명일이 죄도 쓰고, 노퉁이 죄도 쓰고, 네. 강산이는 제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이명일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그 너희들이 땅에서 집었던 돌로 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만약 죄가 없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면 모세율법대로 돌로 치라. 이것도 아니, 돌이 뭔 줄을 뭐요? 모르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를,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 말이야. 자,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니겠는데. 저도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할 때, 그런 예수님이면 별론데. 그건 뭐 우리 사람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돌이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었어.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뭐를 썼을까? 돌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누구누구, 뭐, 이명일이, 노태웅이, 이상구 죄를 쓰지는 뭐예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뭐를 썼을까? 그래서 제가 그게 알고 싶어서, 이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이 돌이신 예수님이, 이 산 돌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음에 처한 이 불쌍한 죄 많은 여인을 뭐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뭔가를 썼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돌을 들고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특히 이 죄 많은 여인에게 하나님은 너를 뭐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도 예수는 피 흘려서 뭐요? 너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점점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아주 죄를, 고약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참 그 다윗은 내 마음을 잘 알았다.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윗인데 이 다윗이요. 다윗은 돌 맞아 죽어야 뭐요? 마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다윗이 왕일 때는 그 주위 나라들을 많이 제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태평세대를 이루면서 살다가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 다윗도 항상 전쟁에 같이 나오고 했는데 왕이 되면서 이제 다윗은 궁에 그냥 있고 요압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전쟁을 하는데 요압이 전쟁을 잘해요. 근데 이제 뭐 전쟁에 뭐 질 일은 없고 항상 이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해진 그런 상황에 있죠. 그 다윗은 뭐 걱정거리도 없고 지금 온 나라가 잘 살고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지금 요압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열심히 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에 질 일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좀 나태해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심심하고 할 일도 별로 없고 해서 베란다에 궁성 베란다에 탁 나가 보니까 그때는 뭐 수도도 없고 해서 샤워실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길러 와가지고 이제 그 마당 담이 있고 근데 이제 저 보니까 어떤 집에 아주 아름다운 전문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마당에서 보니까 막 너무 막 뿅갔어 다윗이. 그래서 이제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 데리고 와가지고 간음을 저질렀어. 그것만 해도 뭐예요? 돌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짓을 이제 다윗이 하고 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누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육군 소위야. 젊은 육군 소위야. 그 육군 소위 마누라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요압 장군 밑에서 전쟁터에 나가 있대. 세상에 조국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신빙 소위의 마누라를 왕이 건드렸으니 그게 탈로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백성들이 와 너무너무나 실망할 거 아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염려되는 게 뭐예요? 임신이 되면 이거는 들통이 날 수가 있어. 그렇죠? 자 이제 하룻밤 장계 임신으로 연결이 되면 나중에 남편이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그때 전쟁에 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임신을 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심각해져. 그러면 여자는 또 뭐요? 여보 왕이 그러면 또 이 젊은 혈기 어떻게 되겠어? 이래 가지고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요압 장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소위 육군 젊은 육군 소위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죽이보다 작전을 저 뭐야 정찰대로 내보내라. 그래서 정찰대로 깊숙이 적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만 놔두고 다른 사람은 철수시키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들을 때 무슨 소리요? 우리야 그 육군 소위 이름이 우리야입니다. 우리야를 죽여버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야는 왕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그 우리아가 죽고 나서 그 여자 이름이 바세바인데 그 바세바가 과부가 됐죠. 그래서 그 과부를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러고는 또 태평세대야. 이제는 누구가 알아요? 요압 장군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알아요. 아시겠죠? 이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일이 들통이 나요. 나가지고 이제, 나는데, 그 이제 들통이 나면서, 다윗이 이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줍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세바와 간음한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용서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종교 지도자리 딱 보니까 그 말 맞아요. 그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 죄 많은 여자가 딱 볼 때는 뭐예요? 맞고
그때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뭐요? 이분이야. 그렇다면 이분이 그런 다윗을 용서해 줬다면 나도 용서해 주실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 다윗을 용서하신 예수라는 분이 나를 용서하시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은 은혜를 더 차고 넘치게 부어서 이 여자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 여자가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멋있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돌로 치라는 말이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많은 이 여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에, 약속이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은 지금 간음죄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죄까지 지었어? 살인까지 범했다. 그것도 조국에 충성하는 전쟁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싸우는 그 젊은 육군 소위까지 죽였으니 다윗의 죄는 이거는 이 여자한테 비교하면 뭐예요? 진짜 불도저 앞에서 삽질한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어떻게 계속되나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돌로 치러온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오? 하고 물어. 그런데 그거를 써놓고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죄 없는 사람, 여기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다 털면 먼지 안 나는 놈? 없어. 다 죄가 있어. 그리고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요?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죄야. 그렇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죄야. 사람들은 다 죄가 많아. 그러면 우리가 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인데,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근데 이상구가 아주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돌을 들고 와서, 이 이상구 이 자식은 말이야, 뭐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이렇게 호박씨를 까고 있었구나. 몰래. 그래서 본부장 옆에 서서 저런 놈은 죽이시오! 이제 이러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맞아서 우리가 속았잖아. 여러분 이제 분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돌로 치세요. 그럴 때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없으면은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죄 없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어디 있어? 무슨 그게 자격이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지금 돌을 들고 이상구를 때리려고 그러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 있거든? 돌을 먼저 던지세요. 그렇다면 그 무슨 말인가? 죄 없는 자가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없지만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돌로 이상구를 치겠어? 안 치겠죠. 그러면 자 강산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강산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거를 믿었을 때 강산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나 저 이상구 씨나 같은 죄인이야. 근데 다른 점은 뭐예요? 강산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다면, 강산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이상구에게 자기 죄를 사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든 예수님을 이 지금 죄 많은 이상구에게도 보내드리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상구 씨, 내가 이 돌을 당신에게 던집니다. 그거는 무슨 돌이요? 예수린 예수라는 산돌을 던졌다 이 말이야. 응? 그러면 그 강산이가 던진 예수를 내가 받아들였어. 응? 그러면 아, 이 예수님은 내 죄도 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섰을 때 나는 다윗을 용서하고 구원했다라고 할 때 나는 다윗이 간음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던진 다윗을 만나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돌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돌을 강산이는 돌이 예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강산이가 아는 그 돌, 산돌이신 예수를 이상구에게도 던지면 이상구도 죄사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불행히도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죄 없는 사람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치라고 말씀하신 것의 뜻은 뭐냐면 너희 중에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그 예수를 던지라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죄 많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셔 땅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야. 그분이 인간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여러분,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왕만 나타났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근데 여기는 백성은 서 있고 왕이 어떻게?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그런 왕이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쓰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더라.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써놓은 걸 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안 혼란스러워?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다윗을 용서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다윗은 뭐 맞은 사람이요? 돌 맞은 사람이요. 돌 맞아서 용서받은 사람은 다윗이야.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놈의 돌을 예수인지를 모르니까 땅에 있는 이 짱돌인 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돌 맞을 짓을 하고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맥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토론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 돌이 누구냐? 너희들 손에 든 그 돌이냐? 그 돌이 나냐?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바로 다윗을 용서한 돌인 줄 알면 너희들도 다윗처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은 그때 돌에 맞은 거예요. 그렇죠. 돌에 맞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보니까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다윗이 용서받았다. 돌 맞을 짓을 한 다윗이 용서받았다. 볼 때. 그것도 성경이고, 모세율법도 성경.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다윗이 돌에 맞았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라는 말이 바로 죄가 많은 사람에게 돌을 뭐예요? 돌로 치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 딱 나타나서야 안 나타나. 딱 나타나. 자, 이때 여자는, 그 죄 많은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살았구나. 왜 살았구나? 그 다윗을 용서했죠.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다윗을, 살인까지 범한 다윗을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은 물론이구나. 아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고, 이 산돌이신 이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나서 나를, 나에게 생명을 주시어 살려 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여인은 안 도망갔어요. 도망가려면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가야 돼? 여인이 먼저 도망가야 돼. 돌에 맞아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런데 그 여인은, 아하, 예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돌인 것을 깨달았어. 그렇죠. 그래서 여인은 다 가도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번역이, 예수께서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뭐예요? 이 여자를 정죄하려고 돌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정죄하던 자들이 어떻게? 다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이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뭐요? 죄를 안 짓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많아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 죄 많은 사람이 정죄를 하지 말고 무엇을 더하라? 은혜를 더하라. 그래서 이 은혜를 더하라는 말이 돌로 치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을,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인을 정죄하시지 않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차고 넘치게 더하라고 한 사도 바울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여러분이 이번에 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돌에 맞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 돌은 산돌로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돌이었다. 그래서 모세율법의 돌로 치라는 명령은 예수를,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내어 생명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암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재밌죠? 재밌습니다. 예. 이 무시무시한 돌로 치라는 얘기가 이렇게 예, 멋진 사랑의 표현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우리 옥한 씨는 이제 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이런 시가 없어. 아시겠죠? 시인들이 아무리 뭐 해도 이런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겠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으시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치유받으시는 모든 분이 되어서 나는 뉴스타트에 가서 돌에 맞았다 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